전기 수기가 아주 깔끔합니다. 이거 대하 메디텀 MT 400W 모델입니다. 이게 요즘 DP, MT, DP 뭐라고 요즘 나오는 신형으로 이렇게 모델명이 가는데 400W급은 최고 사양입니다. 코하고도 150W, 스프레이 기능도 80W 나옵니다. 스프레이 기능이 있는 제품들 되게 좋아요. 바이폴라는 핸드 스프스 GS 해갖고 80W 나옵니다. 이렇게 깔끔한 제품 나오기가 쉽지 않아요. 브랜디도 1, 2, 3 있고요. 요즘은 이제 플레이트를 이렇게 구형 단자라고 해도 불형을 쓰게 되어 있기 때문에 불형을 쓰세요. 불형을 스텐이랑 실리콘 두개다 인식이 됩니다. 스텐이 조금 더 저항치가 적고요. 그래서 쓰시면 되고, 상고 핸드피스, 풀스위치도 보시면은, 뭐 예전에는 이렇게 간단한 것들 이렇게, 뭐돈 20만원짜리 만들어 드리는데, 요즘 방수로 나오고 이렇게 된 것들, iOS 풀스위치만 사도 몇백이 넘습니다. 진짜 비싸요. 의료기들이 갈수록 비싸지네요. 자, 지금 커팅 파워는 놀랍도록 좋습니다. 지금 스프레이 모드도 대단한 모드고, 코하고 모드도 좋고요. 자, 이렇게 쓰시고, 쇼트넷이 마시면 이렇게 넣고 아무것도 없을 때 쇼트넷이 마시라는 거고, 바이폴라는, 이것도 솔직히 풀스위치가 필요 없어요. 핸드 기능 쓰시면은 바이폴라 그냥 좌만 붙여도 됩니다. 좌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이거 이렇게 떠 있죠. 그래서 쇼트가 안 나죠. 근데 보세요. 물려 있으면 자동으로 옵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이게 전기적 저항 값들이 이제 잡히면서 스위치가 온이 되는 기능이죠. 이게 핸드 스위치 기능인데, 풀 스위치도 가능합니다. 풀 스위치, 풀스로 돌리시고, 풀스로 돌리시면 돼요. 그래서, 풀스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 싱글러, 이 싱글러는 하나 드립니다. 더블은 또 여기다 꽂는 건데, 추가 사항입니다. 아주 깔끔합니다. 이거는 뭐 그냥 카트까지 아주 깔끔합니다. 수리방에서 원음 출력 쓰실 때 이렇게 스펙 좋은 전기 수리기를 쓰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일반 외과에서. 그다음 이제 고급 수술할 때는 에르베나 이런 게 특수한 전기 수리기 쓰셔야 되고요. 감사합니다.